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S63 AMG 포미틱 플러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4만 5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활 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6.89로 네, 8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에 PPF 시공 되어 있고요. 네, 문콕도 보이지 않네요. 다음 2열휠 생활 기스 없는 상태고요. 뒤쪽 6.67로 뒤쪽도 8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쪽에도 PPF 시공해 주셨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깔끔하고요. 순정 매트 보관 중이네요. 이 차량 배기음 들어볼게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휠 생활 기스 없는 상태고요. 주유구 쪽에도 PPF 시공 되어 있고 동일하게 PPF 되어 있습니다. 네, 고스트 도어 작동도 잘 되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 기스 없는 상태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부메스터 오디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5,137km 주행했습니다. 다음 핸들 보시면 전동 핸들 있고요. 핸들 열선, 패들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도 가능하고요.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서스펜션 조절도 가능하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네, 썬루프도 작동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네, 운전석 보조석, 마사지 기능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토스탑, 주행모드 조절 버튼 네, 들어가 있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 네, 거울이랑 후석 TV 양쪽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컵홀더랑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뒤쪽에는 더 수납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드셋까지 구비 완료되어 있고요. 리모컨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네, 앞쪽 발판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미어 커튼 조작도 가능하고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뒷자리도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현재 엔진 커버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정원 기록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 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S63 AMG 포매틱 플러스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